왕관에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딜 게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즐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출근하는 날 와이프한테 얘기했었어요. 내가 여기서 1등 한 거 보여줄게 라고. 학생을 돈으로 대하면요, 학생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공의학번 조정식입니다.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오기 전에 의상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빨간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커프스에 빨간색으로 살짝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네, 제 심장은 여기서 붉게 뛰고 있는 고대 공의학번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법대를 들어갔던 이유 자체가 사법고시에 대한 뜻은 아니었어요. 저희 학번 때 학생들 중에는 정말 흔치 않게 사법고시 응시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 지키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 동문이고 제 후배인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다가 학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이거 해보면은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뭐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막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학창시절 사교육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저런 유명한 인간 강사님들 딱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출근하는 날 와이프한테 얘기했었어요. 내가 여기서 1등 하는 거 보여줄게 라고. 그냥 얘기 편하게 다 할게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 한 5, 6년 차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의 인강 사이트에 내 이름 걸려 있을 거고 너네 졸업하기 전에 거기 제일 앞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두 개요. 첫 번째는 AI나 이쪽이 너무 재밌어서 개발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보고요. 이게 능력치랑 상관없이. 두 번째는 약간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저희 때는 의대도 교차 지원이 됐었어요. 고대 법대랑 성균관대 의대가 있었거든요. 둘 중에 어디를 쓸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고대 법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가끔씩 제가 되게 아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가족들이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면 그때 내가 의대를 선택했다면 조금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어요. 딱 그거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홀린다 해야 되나? 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 출신이었고 원래 그랬던 스타일이었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를 알 법하지 않은 연령대의 분들이 저를 아세요. 초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 가끔씩 할머님들 너무 TV에서 잘 보고 있다고 막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걸 좀 놀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물론 이 업계에 이제 몸을 담고 있다 보니 편향된 입장을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프로듀스 101 같은 아이돌 뽑기 프로그램에서 어떤 친구가 정말 아이돌로 너무 데뷔하고 싶은데 다음날 안무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다 못 외워서 좀 일찍 일어나려고 했다가 못 일어나서 막 자기에게 화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저럴 필요 없는데 안타깝다고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멋진 청년, 청소년처럼 보이겠죠. 근데 유달리 공부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저는 이 잣대가 사교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돌 덕질하는 건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데 사교육 강사를 덕질하는 건 우려할 만하다? 저는 이것도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어디라도 정 붙일 만한 곳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딜 게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즐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뭐 일부러 뭐 중량치는 근육 운동도 하는데 그냥 목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왕관 쓰고 있으면 안 되나? 부담스러운 게 있긴 할 텐데 저도 막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성향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크게 뭐 부담스럽다라고 할 건 없고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아직까지 본인의 가치관이 형성된 건 아니니까 얘들이 아빠 때문에 노출돼서 외부에 좀 아빠의 아들, 딸로 보이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해서 그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수험생이요? 사실은 되게 많아요. 영감이 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인강을 하기 전에 처음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어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당연히 서울대도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재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조기 졸업해서 자기는 서울대 로스쿨 뚫고 자기가 원려고 하려고 하던 일 하겠다. 실제로 서울대 로스쿨 가서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고3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저조차도 강산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휴강이고 좀 이제 늘어져 있는데 새벽 1시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냥 놀다가 카톡한 줄 알았어요.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카톡을 한다는 거. 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을 거의 1.00으로 완벽하게 맞춰놨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5점을 남기고 싶지 않고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대학 들어가서 반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좀 많이 놀랐거든요. 아, 얘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친구구나.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정답은 그냥 항상 정해져 있어요. 시험장에서 통하는 건 직구승부밖에 없다. 도금은 벗겨진다. 막판에 시험 가까워지면 어떻게든 막 스킬을 익히려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가르치는 영어라는 과목에서는 글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것이 무적의 방법론이에요. 문항별로 막 뭐 어떤 요령이나 이런 걸 익힌다기보다는 너무 당연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걸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과목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시험 치든 무조건 만점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적어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과목에 최근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는 그냥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단에 서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몇 년 몇 월에 어떤 패턴의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기억하는 건 기본이다. 세 번째는 저희 윗세대 선배 강사님들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서 학생을 돈으로 대하지 말라. 학생을 돈으로 대하면요 학생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게 돼요. 내 앞에 나의 수강료,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함부로 대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줍잖게 선생과 제자,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강사는 그냥 잘 쓰인 참고서로만 쓰이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들보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다른 것들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해당 과목 조금 더 가보자면 먼저 수능을 쳤던 사람으로서의 학습 태도 요 정도가 다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학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막 그런 질문 듣거든요. 20대 때로 돌아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불안감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답을 모르고 사는데 저는 되게 모순된 얘기지만 둘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까 말까 싶으면 덤벼보고 간보다가 아닐 것 같은 발도 빼보기도 하고 저는 둘 다가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쪽을 선택 안 한 자신을 좀 비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앞에 주어져 있는 거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충 살라라는 게 아니고 힘들잖아요. 지치고 뭐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막 저는 그래요.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인생은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은 햄릿처럼 하고 행동은 그냥 돈키호테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결정했으면 그냥 돈키호테처럼 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한 걸 얼마나 끝까지 밀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언제 빨리 발을 뺄 수 있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제 과거 선택과 관련해서 제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담배 폈던 거. 아 그건 정말 너무 후회돼요. 저 와이프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아 그 건강검진 받는데 그건 폐 흠속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의 기억이 있으니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 봤으니까 자기 관리도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작게라도 계속해서 성공의 기억을 만들면 자기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3대 500 찍을 거야. 이거 진짜로 힘든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서 나 오늘 하체 운동 할 건데 네 종목은 네 세트씩 딱 16세트를 확실하게 끝내고 와야지.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내고 나면 거기에 성취감 느끼고 하면 다음날도 또 헬스장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노력의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항상 먼저 반문을 해요. 목표가 뭔가요? 라고.
이게 한국이 사실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로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온갖 유행하는 이상한 학습법들이 있고 막 뭐 직장인들이 수능 영단어장도 사서 보고 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목표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여행을 가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영어권 국가에 살지 않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어권 국가에 있는 친구라 영어로 대화 자꾸 하잖아요. 의외로 영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 잘 못하는 외국인 친구랑 한국어로 대화할 때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대충 다 알아듣잖아요. 굳이 안 고쳐져요. 영어권 국가가 아닌데 있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그 친구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나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저는 비영어권 국가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섭외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제가 어지간하면 예능 프로는 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게 잘 되는 편이라 제 캐릭터가 어떤지를 알거든요. 손 조금만 딱 넘어버리면 완전 예능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예능만 나가요. 그래서 막 광고 같은 것도 가끔씩 섭외 들어오는데 아 이것도 좀 내 본업에 오히려 또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으로서는 막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딱 티처스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유튜브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선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다 고려돼 덕분에 뭔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저희 와이프도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이 안에서 정말 20대 때 그 어줍지 않은 가치관도 많이 고쳤고 세상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가 옳고 그른지도 좀 많이 배웠고 정말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운 곳이라 가지고 진짜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곳이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자체에 걸맞을 수 있는 한국 그러면 아 그냥 코리아 유니버시티지 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걸출한 글로벌 리더들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빠 나도 고대 가고 싶어. 그러면 야 네가 그 성적으로 어떻게 가냐 라고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정말 좀 어마어마한 막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